또 다른 실습 주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리액트 59번 강좌입니다. 딜리트 아이템까지 나와 있는데 투두리스트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투두리스트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디 스크린바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예요. 스크린바에서 59번까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작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잠시 강의를 멈추고 마지막 부분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해서 add item 다시 볼까요? 리로드를 해서 보시면은 아이템을 추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삭제할 수도 있죠. 클릭하면 삭제가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to the item, to the item 해서 펑션이 하나 있고 그리고 to-do list에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index.js에서는 클래스는 없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to-do list에 있는 요 클래스, 요 부분 있죠? 요것을 React Hooks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아이템이고, 그리고 또한 간단한 실습 주제입니다. 뭐냐니까, 요 to-do list에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었나요? 이걸 루시드 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죠? 루시드 찰트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봤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루시드 찰트로 한번 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할 수밖에 없죠. 지금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투두 아이템과 index.js, 그죠? index.js까지 해서 요세 개를 세 컴포넌트들 간에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을 요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에피소드 엑서사이즈의 주제입니다.